야! 역시 스매시. 아, 잘했어요. 야! 안녕하십니까. 본격 스포츠 토크쇼 전설은 살아있다의 김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토크쇼인데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 네. 앞에 탁구대가 놓여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전설은 살아있다 특집으로 세기의 탁구대결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탁구계의 전설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전설분들과 또 한국 탁구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로 이뤄진 두 팀의 대결을 관전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탁구 여제 현정화 파워드라이브 김택수 전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자리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현존하는 전설들과 세기의 대결을 펼칠 차세대 주자들입니다. 국가대표 상비군 최덕화 선수, 그리고 탁구 신동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있는 신유빈 선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여기도 김정은 선수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네. 새로운 차세대 주자로 함께합니다. 유빈이는 민국이랑 동갑인데 지금 탁구 신동입니다. 아, 정말. 신동으로 모시는데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잘한다. 외지린이. 잘한다. 와. 야, 초등학생 한테 드라이브로서 봤지? 진짜 이만큼 올리시다, 이만큼. 그치? 야, 우리 한국 탁구의 미래는 밝다. 네.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 차이 난 순서 게임을 처음 해보고요. 네. 좀 이렇게 그 하듯이 뭐 신동신동 해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일찍 와서 연습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전설의 32구가 아니고 한 59구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이랑 대결을 펼치는데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시는 네. 경일 겁니다. 아, 그럼요. 예. 우리 김택수 감독도 우리 열심히 응원합시다. 네. 김택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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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빈이 화이팅! 유빈아! 화이팅! 자, 드디어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택수와 신유빈의 대결 시작합니다. 준비하십니다. 지금 신유빈 선수 지금 다리 굴림이 아우! 야. 미안해, 미안해. 아웃이다, 아웃이다, 아웃이다. 야. 다리 돌림이. 아웃! 야. 미안해, 미안해. 아웃이다, 아웃이다, 아웃이다. 다리 눌림이 정말 그냥 기성선수라고 뽑았으니까 네트 맞추네요 이제. 우와. 자, 네트를 맞춰서 미안하다고 아주 예의 있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야, 드라이브 봐. 지금 백핸드에서 전혀 밀리고 있지 않죠? 와. 백핸드에서 전혀 밀리고 있지 않죠? 와. 와. 또 엣지 비슷하게. 잘못 맞아서 야. 잘못 맞아 들어갔대. 야, 잘못 맞아. 지금 두 번 다 잘못 맞았어. 네, 그렇습니다. 2대0. 야, 두 점 주고 시작하네. 와, 자, 신유빈 선수 스매시. 아! 좋습니다. 신유빈 선수 제대로 맞아서 경기를 끌어가는 방법을 안 해요. 제대로 맞아 나온 점수는 처음입니다. 네네. 네. 신유빈의 서브. 자, 백드라이브. 네, 전혀 밀리고 있지 않아요. 오! 야, 이거 잠깐만. 오! 야, 이거 밀리지 않아요. 오!
야, 이거 잠깐 이접닦고 예, 저쪽은 예. 실력으로 이접닦고 괜찮으시겠죠? 뭐 이 느낌은 뭐지? 갈수록 아. 할수록 이렇게 느낌이 누가 안 좋아져요 형님 둥지에 몰아가는 마음이 느낌. 짠해져서 자, 김택 서비스 야! 오! 야! 오! 야! 오! 붙었어! 붙었어! 웬일이야 말도 안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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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파워 드라이브를 받고 스매시! 오, 됐어! 야, 이거 또 본다! 또 본다! 그렇지! 야, 이거 또 본다! 또 본다! 그렇지! 야, 야, 기가 작아! 그렇지! 야, 야, 기가 작아! 기가 작아! 기가 작아! 10살짜리 상대로 아! 괜찮아, 괜찮아, 이번엔 천천히. 야, 이게 아무래도 약간의 신장차가 역시. 느껴지네요. 된다. 와, 기가 기가 막히다. 이제 다리가 통통 칩니다. 와, 완전 기계야, 기계. 와, 완전 기계야, 기계. 야! 오! 야! 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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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강약 조절하는 거야. 이거 봐. 네. 와. 그냥 갖고 놀아. 갖고. 야, 이 강약 조절하는 거야. 이거 봐. 네. 와. 그냥 갖고 놀아. 갖고 놀아. 반격, 반격. 와. 반격! 야, 야, 땀은 김택 선수 맞나요? 네, 빨리 지치시네요. 소음인가 봐요. 백드라이브. 백핸드 릴리 좋고요. 정말 잘합니다. 신유빈 대단합니다. 네. 야. 야, 지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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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빈 정말 악소리 난다 악소리 난다 신유빈 선수 괜찮나요? 예 그냥 없어요 그냥 뭐 한 점 앞서고 있어요 신유빈 선수 잘하고 있어요 오 막 바로 돌아왔었는데 아 아깝습니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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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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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대4 6대4 자 신유빈으로 화이팅! 경기를 하는데도요 이렇게 여유 있게 계속해서 웃으면서 모든 볼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 90! 아 90! 아, 정말 빠른 박자로 코스를 깊게 아주 우리 신유빈 선수 정말 야, 우리 탁구의 미래입니다. 정말 창피해서. 오! 자, 넘겼고요. 신유빈, 백수. 야, 잘생겼네. 신유빈. 네, 오, 야, 짧게 두셨다고. 빠빠빠빠빠빠. 와, 흘러다녔습니다. 이제 김택수 선수 받아주다가 이제 강력한 파워드라이브 한번 구사했고요. 대호. 좋아, 야. 좋아. 유빈이 속았어, 할 속았어. 착점 맞춰 갑니다. 야, 이제 속이 돼야 이제. 아이한테 페이크 써보는 거 몰랐지, 이러면. 아. 네, 랠리 좋고요. 정말 빠른 박자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공격! 네, 랠리 좋고요. 정말 빠른 박자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공격! 자, 스매시! 아, 스매시! 아, 자, 스매시! 아, 스매시! 아, 자, 스매시! 아, 스매시! 아, 스매시! 아, 스매시! 네, 저런 거는 이제 키가 좀 작은 선수들이 좀 불리합니다, 저는. 네네. 야, 김택수 선수 맞다. 아, 유빈도 지쳤어, 지쳤어. 지쳤어. 지치셨다, 지치셨어. 몰아붙여. 신유빈의 서브. 네. 빠른 박자. 그렇지! 아, 좋아요! 걸렸어! 스매싱! 스매싱! 들어가, 이제 들어가. 스매싱! 좋아! 스매싱! 좋아! 스매싱! 좋아! 신유빈이 한 포인트 가져갑니다. 네. 유빈아, 이겨도 괜찮아. 일단 망설이지 말고 깨려.
그냥 발이 내 편은 아무도 없네. 내게 뭐 남의 팀이야? 전설팀. 자동적으로 절로 가게 되네 마음 유빈이한테. 처음에는 몸풀기에서 넬리만 하더니 박자 변화를 줘요. 계속 코스 변화 주면서요. 그래서 제가 더 바빠요. 예,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더 이득이에요. 말씀하시니까 정말 지내보이시거든요. 네. 어떻게 저 감독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젤세요? 지금 긴장했어요 사실 유빈 양. 젤세대. 유빈 제일 잘 받아주잖아. 제일 잘 받아. 이렇게 받는 사람 없었잖아. 32구야 32구. 32구야. 그 정도면 기본이야 기본. 야 선임 자기 자랑하면서 막 탁 야 32구야 32구. 기본이야 기본. 자 좋아요. 백드라이브. 정말 야. 빠른 박자다. 아 정말 잘합니다. 와 진짜 아 아깝습니다. 여기서 아쉽게 놓칩니다. 지금 무슨 올림픽 경기 보는 것 같아요. 올림픽. 네. 자 세포인트. 김택수 세포인트. 자 신유미로 화이팅. 자 세포인트 세포인트. 자. 아 좋아요. 야 야 이거 엄청 빠르다. 자. 아 좋아요. 야 야 이거 엄청 빠르다. 자 이제 여기서 스매싱. 와. 아, 또 김택수 선수 몸 쪽에다 정말 송곳 같은 스매싱입니다. 그거 내가 하던 거야. 네, 전설의 32 랠리를 자랑했던 김택수 선수. 와. 이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미래팀의 신유빈 선수입니다. 서로 아직까지는 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 세트 시작합니다.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 세트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빠른 박자와 군파워까지 아주 강했어요. 서비스 드라이브. 와. 다시 한번 드라이브. 네. 와. 자. 아, 아깝습니다. 이거 김택수 선수 저 디펜스 해주다가 약간 공을 돌렸어요. 공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볼로 할게. 감독님 네? 그 공으로 꼭 하시려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기고 있잖아요. 아 바꾸면 또 뭐 징크스도 아, 그런 거 있구나. 아 맞네요. 아니 꼭 애한테까지도 그럴 필요가 있다. 지금 탁구 치는 얘가 아니잖아요. 선수죠 선수. 선수죠. 백드라이브. 예 아주 빠른 박자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오. 자, 선수 기도. 선수죠. 자 백드라이브. 스매싱 살짝 놓고 야, 다시 스매싱. 와우. 그렇지 스매싱 한 번 스매싱 하나 스매싱 세 번 연속 살짝 그렇지 와. 스매싱 어 좋아요 그렇지 아! 자 야, 스매싱 나간다 스매싱 야! 이카 스매싱 야! 야! 이카 이카 유빈이 쓰러지겠다. 유빈이 쓰러지겠어. 이게 이제 본인 키보다 공이 더 높게 오기 때문에 와, 저런 걸 스매싱하기가 상당히 깜빡이야. 어렵습니다. 백드라이브. 야, 다 받으시네. 유빈아 나눠. 와. 아, 야. 야. 어, 진짜 빨로. 와, 박자가. 엄청 잘한다. 유빈아 코스 좀 나눠. 너무 백사이드로만 간다. 아, 진짜. 아 좋아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코스 공략 정확했습니다. 네 양쪽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알아듣네요. 야 이거 대학생 누나가 질만하다 진짜. 4대2 두 점 차. 오자야 우리 이런 것도 해. 오자야 우리 이런 것도 해. 야 우리 이런 것도 해. 그렇지 아 좋아 야 받았어 받았어 여유 부릴 때 알아봤어요. 갑자기 그런 거 하지 마. 받았잖아 지금 여기. 야 이거 뒤로 줬는데. 자 한 점 차 4대3입니다 그렇지 와 붙었어. 야, 아. 야.
와 신경전 이거 뭡니까 이게? 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저기 뭐 잘못됐어요? 정상적인 겁니다. 아, 저쪽도 힘 빼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가져가라. 김택수 감독 옛날에 선수 생활하던 거하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능적인 플레이였네요. 그렇죠. 서비스 백드라이브. 와 크로스 찌르는 거 봐. 그렇지. 와 백핸드. 그렇지. 야, 오른쪽 왼쪽. 드라이브. 와. 그렇지. 와 크로스 찌르는 거 봐. 그렇지. 와 백핸드. 그렇지. 야, 오른쪽 왼쪽. 드라이브. 와. 그렇지. 대단합니다. 백드라이브. 야, 아, 네 정말 빠른 박자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진짜. 야, 이 자. 만드시네요. 김택수 감독 존재감을 한번 제가, 보여줍니다. 대단하시네요. 제가 매력적인 이유예요. 야. 오! 됐어. 오! 됐어. 제가 주고 말로 받는다. 됐어. 신유빈이 한 포인트 가져가면서 스코어는 7대 5입니다. 뭐 화도 못 내고 애한테. 애써 거기 손가락 만지는 거 보셨죠? 야! 8대5! 8대5! 유경아 괜찮아. 포핸드 드라이브. 빠른 박자로. 아, 좋아요! 허를 찔렀습니다. 네. 야, 저런 플라이는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작전인 거 보니까 네트 작전. 아, 네트 작전. 맞아. 오늘 말로 보여주시네요. 야, 이거 네트 이렇게 막 와서 쳐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쳐주시죠, 신발. 이렇게. 어떤 점을 어필하는 건가요? 지금 네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높이를 조정해달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네트 갖고 네트 저도 좀 있으면 알게 돼. 네, 이상이 없었던 걸로 판정이 났고요. 아무 이상 없네요, 네트.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시간만 본 거죠, 지금. 자, 8대6. 김택수의 서비스. 백드라이브. 와, 나 왜 안 돼? 본인이 괜히 올려달라고 해서 걸렸어요. 자,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좋아요. 반갑습니다. 미끌리서. 아, 우리도 아쉽게 한 점을 내주면서 김택수의 매치 포인트. 김택수의 매치 포인트. 자, 스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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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들었어요. 이야. 땀 좀 닦아드리세요. 땀이 비 오듯이 지금. 이빈이 형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왜 진 거 같아? 로빙을 많이 뛰었어. 또 어려운 거 없었어? 감독님하고 할 때? 서브가 애한테 서브를 막 넣으셨나요? 많이 안 넣었어요. 서브를 어떻게 넣으신 거예요, 애기한테? 지금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샷이 지금 욕먹고. 게임해주고 욕먹고. 사실 그 말만, 그 말씀만 안 해도 됐거든요. 아까 딱 해놓고서, 딱 해놓고서, 헤! 이러고 몰랐지? 이거 진짜 얄미워 보였어요. 맞아요. 대호. 좋아! 야, 속았어. 유빈이 속았어. 3점 맞춰갑니다. 야, 이겨. 아, 저겁니다. 워낙 박자가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서브 놓고 이렇게 3구에 그냥 이렇게 좀 한 번은 보여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존재감 한번 보여주고 플레이를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야, 키가 조금만 더 크면 정말 잘 저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저
절 쳐낸 사람과 받아낸 사람도 진짜 대단하신 거죠. 지금 이제 너무 간단하다. 높이 뜨면 공을 머리 위에서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타점이 높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키가 적금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네. 볼도 이 정도 볼도 참 치기 어려운데 몇 번 이렇게 스매싱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범실을 했는데요. 근데 이 친구보다 더 큰 선수들도 이 정도 러빙이면요 범실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이렇게 임팩트도 좋고 야, 파워도 좋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 드라이브 야, 와 정말 유빈이도 못 봤는 드라이브 전광석화 대단해. 전 제일 뿐이 받았네요. 예. 자, 저희가 번외게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선택한 카드가 통할 수 있을지 김성주, 김정인, 그리고 신유빈, 변기수가 함께 복식조를 이뤄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김정인 선수의 서비스로 먼저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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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정인 선수 서비스. 됐어, 됐어. 잠이 나와서 바로바로 가. 지금 잘못하면은 우리 김성주 선수 우리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저거 보세요. 뭘 잠깐 깎고요. 여기서 두 번 모두 대박 맞네요. 제가 먼저 깎고. 예, 유빈이가 먼저 깎고. 아, 김성주 선수, 아까 김택수 선수가 저런 표정 지을 때 많이 화를 냈었는데. 네. 하나, 네. 하나, 네. 네. 자, 한정 화자와는 김성주, 김정인 조입니다. 네, 김성주 선수가 두 점, 변기수 선수가 두 점 지금 잃고 있습니다. 양 팀의 구멍이죠. 그렇죠. 오! 아까 시작하고는 다른데요. 그 완전히 지금 캐치한 것 같습니다. 변기수 네. 선수. 변기수 선수 약점이 완벽히 보완이 됐고요. 이번에 안 먹히니까 카트 늦게 집어. 맞네, 카트 맞네. 맞지? 카트 맞지? 오! 카트를 김정인 선수를 파악했습니다. 네. 손목이 모양으로. 4대 앞서가는 변기수. 이번에는 서브를 받지 못합니다. 네, 우리 김정인 선수 아직 어려워서 약간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브 범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너무 높이 던지니까 히터에 이게 날아갔어요. 공이 날아갔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다. 아니 너무 높이 던지니 공이 일로 와서 바람탔다니까요. 자 이제 하고 있어. 김정인의 서비스. 네. 그렇지. 야. 김정인 선수 스매싱을 하는데 우리 신유빈 선수가 아주 가볍게. 아, 정인아 진짜 미안하다. 와, 아 이제 몸이 풀리네. 김성준 선수 준비를 못했죠? 끝난 줄 알았어. 받을 줄. 끝난 줄 알았어요. 아. 여기서 막혔습니다. 네. 자 신유빈 선수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죄송한데 오늘 지금 방송한 지 우리가 2시간 지났는데 목소리 제일 크게 얘기했어. 안 맞아요. 진짜 안 맞나 보다. 그래도 왜 이러고 있잖아. 야, 잘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국가대표 될 뻔했다. 아 정말. 네. 안 맞는 변기수 선수 한 팀이 된 신유빈 선수. 아 진짜 안 맞아. 안 맞네요. 진짜. 안 맞네요. 네. 저러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죠. 시간이 떨어졌잖아. 안 맞아. 못 넘깁니다. 네. 정가요? 제 서버입니다. 네. 제가 또 봤나요? 네. 자, 우리 김성주 선수 어떤 서버를 넣을까요? 김성주가 못 넘깁니다. 조금 긴장을 아까보다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유빈이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 아, 그러네요. 유빈이가 신경 쓰여가지고. 김성주의 서비스. 석점 뒤집었습니다. 네. 그래 이거구나. 서버 받지 못하면서 8대 6입니다. 아직 못 받는구나. 주입시키지 마요. 잘 받으니까. 아직 못 받는구나. 괜찮아. 정현아 따라잡을 수 있어. 아이. 서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변기수 괜찮아, 선수도 괜찮아. 지금 서브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한테. 으쌰. 강한 드라이브 받지 네. 못하면서 세트 포인트 변기수 신유빈 조입니다.
생각보다 마지막에 팀원을 바꾼 게 주요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넘기지 못하면서 변기수 신경이 좀 1세트 가져갑니다. 김성주 선수 지금 실력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2세트. 아야! 네. 네. 나 항상 깎을 거야. 내 몸이 깎는 걸 기억해. 아, 나 정말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 공격하는구나, 이분이가. 이제 신유빈 선수가 살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신유빈, 김정인, 변호사 나갑니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인아, 받은만 넘기면 돼. 유빈이가 받는 건 제가 받는 건가요? 누구 서브는 우리가 누가 넣지? 제 서비스를 아 유빈이가 받나요? 제 서비스 아니 네 제가 서비스 받은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죠? 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2대2대2대 지금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저런 건 무슨 사인인가요? 내가 어떤 서브를 주니까 기다리라는 건 무슨 사인이에요? 뭐 약속하자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아, 그거,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그걸 밑으로 내려보는 사람이 어딨어? 아 신발 빌려가지고 신발 빌려가지고 아 나 정말 아 진짜 변기수가 못 넘깁니다. 네, 이제 아, 김정인 선수의 카트가 후퇴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네.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재밌겠는데. 너무 꺾었다. 3대 3, 두 번의 동점입니다. 신유빈의 서비스. 좋아, 자, 잘하고 있어, 정인아. 김정인, 변기수, 김성주, 신유빈. 다시 변기수 넘깁니다. 신유빈 다시 변기수 넘깁니다. 이번에 사실 부딪힐 뻔했습니다. 네, 다시 앞서가는 김성주와 김정인조. 그렇지! 정인아 좋아! 좋아! 김정인의 기습 공격 그래, 아주 좋았어요. 네, 김정인 선수 지금 1학년 선수인데요. 야, 침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김정인 못 받아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자, 김정인 선수 서비스. 아야, 그렇지. 서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김택수 선수 지금 경기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 뭐 주도권이 거의 뭐 이렇게 신유빈 선수 이렇게 김정인 선수 두 선수 위주로 네. 이렇게 나머지 두 선수 형편없는 12 정도 랠리, 12 랠리 정도는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갑니다. 변기수 선수 서비스. 야, 11회. 다섯 번을 가지 못하네요. 11회. 네, 12. 아, 나 정말 미치겠네, 야, 진짜로. 7대4, 7대4. 편안하게, 톡톡. 자, 톡톡톡. 자, 가볍게, 가볍게. 김정인 받아냈는데요. 벗어났습니다. 아! 네트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2세트 8대5로 앞서가는 김정인, 김성규조입니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김성규 서비스. 이번에도 네트에 막힙니다. 네, 이제 9대 5면은 마지막 세트까지 갈 수 있겠는데요. 네. 야, 어디서 물개 소리가 났어 지금? 자, 자 처음으로 3세트까지 가는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좋아요. 그렇지. 아, 역시 유빈이. 네, 우리 신유빈 선수 역시 너 믿고 내가 뛴다. 너 믿고 뛰어. 야, 이걸 봐도 너 믿고 뛰어. 네, 김정희 선수 약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긴 한데요. 자, 9대6 석점차입니다. 이번에도 네트에 막힙니다. 한 점만 더 내면 세트 스코어 1대1 원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매싱! 받았고요. 예! 김성주 선수, 김정인 선수가 2세트를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김성주 선수 처음으로 신유빈 선수한테 포인트를 매겼어요. 유빈이 이제 유빈이 이제 다 잡았어 이제. 김정인 선수 봐주지 말아요. 네, 3세트 90 끝에 김정인 선수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안 뛰어 어떻게 하지? 경기수가 유빈아 봐주지 마. 띄우지나 마요. 내가 띄우고 싶어 띄우겠니? 나도 내가 야 상공만큼 나라 떴으면 좋겠다 야 방송에서 진짜 안 맞나 보다. 그러니까. 신유빈 선수 솔직합니다. 야, 오늘 아 유빈이도 화냈네. 유빈이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 두 마디 다 저 때문에 했어요. 안 맞아요. 띄우지나 마요. 아 이거 우리가 이겼다. 정인아 우리 잘 맞지? 자 갑니다. 자 김성준 서비스.
자! 네, 이번에는 스테이전을 넣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네. 야, 아, 진짜 권기수 선수는 김성주 선수의 서비스에 꼼짝 못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내내. 오늘 경기 내내. 온몸을 던졌지만 막지 못하네요. 더 다리 풀리게. 아니 그렇게 하면은 저희 우리 신유빈 선수가 그 다음에 공격을 어떻게 하라고 넘어지십니까? 아니 정말 진짜 각이 없는데도 진짜 제가. 정기수의 서비스. 김정인 서비스. 정인아, 띄우지 마. 정인아, 띄우지 마. 띄우지 마, 정인아. 자, 김정인 선수 서비스. 오, 좋았어요. 아, 오, 어려운 거 맞았습니다, 김정인 선수. 네. 자, 3대 2. 오, 쉐! 오, 강세! 오! 쉐! 오! 강세! 신희빈 선수 화났네요. 화났어요. 3대 3 동점입니다. 3대 3 동점입니다. 오! 잘 받았어. 아! 어, 야! 이 선수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야! 김성주, 변기수, 스타킹! 아! 땄습니다. 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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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저. 네. 김정인의 헛스윙. 체인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근데 사실 공이 조금 어려웠어요. 공이 어려웠어, 떴지만. 또 이렇게. 그지 언니. 이걸로 긁었어요. 파트가 먹히니까 파트 좀 하네. 이 한 포인트 아주 중요합니다. 4대 4 동점 김성주의 서비스. 넘겼어요? 아, 아, 신유빈의 강력한 스매싱. 유빈아 그거 안 돼. 파악했어. 아저씨 마음 상한다. 자, 2세트 5대 4 한 점 차에서 김성주의 서비스. 이거 봐, 나닥받치잖아. 아, 아니, 나닥받치잖아. 이 시나리오야, 이 시나리오. 게임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5대 5, 5대 5. 자, 신유빈 선수 서비스. 오케이. 여기 서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나갔어. 자, 김정희 선수 침착해요. 6대 5 앞서가는 신유빈 변기수. 아, 이번에도 네트를 못 넘겼습니다. 네. 7대 5. 절대요. 김정인... 3세트. 스매싱! 아, 스매싱! 스매싱! 벗어납니다. 덜 뛰었어. 바깥으로 덜 뛰었어. 네, 들어갔어도 우리 신유빈 선수가 받았겠지만. 네, 그렇겠죠. 그래도 아쉽네요. 네, 김성주 선수 아까 10살짜리한테 뭐 하냐고 하더니 강력한 스매싱을 날려보냈습니다. 신유빈조는 이제 두 점만 따면 이 경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9대 5 넉점 차. 네, 어떤 작전의 변화를 줄지. 자, 김성주 서브를 계속해서 받지 못했던. 자, 공격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9대 5. 신유빈, 김정인 벗어났습니다. 아, 띄우니까 공격하는구나. 매치 포인트. 띄우면 공격 들어갑니다. 김성주 선수 화났나요? 네. 김성주 서비스, 김정인, 변기수, 김성주, 신유빈, 김성주, 신유빈, 신유빈, 김정인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기수 신유빈조가 이벤트 경기에서 승리를 차지합니다. 네, 신유빈 선수의 도움으로 우리 일단 변기수 선수 한번 이겼습니다. 어부지리. 예, 정현아 예. 재밌었지? 뭐가 제일 힘들었어? 아저씨. 어? 어떻게 제일 힘들어? 유빈 언니 잘하지, 그지? 유빈 언니 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기술 중에. 코스. 아, 코스.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정인이가 바깥 저쪽으로 빠지거든요. 나 공격하라고. 맞아요. 근데 유빈이가 정인이가 들어오는 속도가 늦는다는 걸 알고 계속 일로 주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인이가 돌아서면서 하는 게 다 늦더라고. 그리고 들어오는 길을 김선주 씨가 막고 있었고요. 내가 몇 번 막았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가지고 네.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일로 가갖고 이게 안 돼, 이게. 맞습니다. 아, 그거를 유빈이가 잘하더라고. 그래도 사실 꿈나무들과 이렇게 탁구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영광이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정인이와 유빈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유빈이 양의 서비스를 제가 받았다는 거. 저는 또 정인이의 커트를 받아냈다는 점. 몇 개 받아냈어요. 몇 개 분명 띄우긴 했지만 네네. 받아냈어요. 네. 정말 의미 있는 경기를 좀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유빈과 김정인의 이 대결은 세월이 좀 지났을 때 이들이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을 때 굉장히 희귀 자료로
예,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그냥 재미삼아 했던 번외 경기로 이 그림이 아주 귀하게 팔릴 겁니다. 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야.